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록볼록 엠보감이 살아있는 미키네일 해볼 거예요. 시간 단축을 위해 캐릭터는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요. 이 윙크하는 미키 그리는 법은 제가 영상 미리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걸 참고해 두시면 되고, 뭐 그리는 법은 알겠는데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미리 준비하느냐 하는 거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. 박스 테이프예요. 박스 테이프. 밑에 만약에 미키 그림이 있다고 하면 그 미키 그림 위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똑같이 따라 그려서 미키를 완성해 주셔도 되고,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박스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미키를 바로 그려주셔도 됩니다. 젤이 이 박스 테이프 여기에는 찰싹 붙지만 그래도 또 잘 떼면 이렇게 얇게 떨어지거든요. 그리는 과정은 생략할게요. 지금 제 엄지는 베이스 바르고 컬러 2콧 발라놨어요. 컬러는 반디 GS656 이 컬러 2콧 한 겁니다. 제 손톱에 맞는 사이즈 이거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올리고 귀 올려서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. 호일 찍을 때 쓰는 젤들 있잖아요. 스티키 젤이나 이런 젤링 멀티 젤 같은 걸 올릴 부분에 얇게 펴바르고 큐어합니다. 바른 젤의 특성에 따라 접착력이 생기게 한 다음에 미리 그려놓은 이 미키 얼굴을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잘 올려줘요. 한번 딱 하고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잘 잡아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꾹꾹 이렇게 눌러주셔야 접착이 되겠죠? 손톱에 커브가 저는 좀 심한 편이라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. 너무 두껍게 그리면 잘 안 붙어서 최대한 얇게 그렸는데,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찢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. 여기 모자란 부분 그릴게요. 사용할 브러쉬는 이 반디 18번 브러쉬예요. 굉장히 짧고 그리고 모가 가늘어서 섬세한 라인 그릴 때 좋아요. 캐릭터 그릴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이걸로 아까 뜯어졌던 부분을 이 상태에서 보완을 해주고요. 귀도 그려줄게요. 이 가운데 M자 사이에서 귀가 하나 나와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간 부분 있죠? 거기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. 이렇게 그려졌다면 큐어할게요. 울룩불룩한 게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오버레이를 한번 해줘야 돼요. 이 반디 아티스트 클리어 젤 오버레이 젤로 해줄게요. 브러쉬는 반디 17번 브러쉬 쓸 거예요. 오버레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일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, 뜬 다음에 뿌리 쪽에 두꺼워지지 않게 젤을 잘 눌러주시고 그 양으로 쓱쓱쓱쓱
후리찌까지 해주시고 레벨링 맞춰야 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쓱쓱쓱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맞아지죠? 오버레이 참 쉽죠? 이렇게 됐다면 큐할게요. 꼭 이 반디 아티스트 클리어 젤, 스캅처 젤, 연장용 젤이죠? 이걸 사용해서 이 미키 귀를 엠보로 표현해 줄 거예요. 스캅처 젤을 소량만 떠서 올릴 귀 부분에 동글동글하게 올려주세요. 돔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죠. 과하게 휘저으면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어차피 이 엠보젤 위에 다시 블랙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. 큐할게요. 한 번 더 스컵처 젤로 엠보를 올려줄 거예요. 이번에는 손톱 바깥쪽으로 튀어나가서 반원이 아니라 정면에서 손톱을 내려다봤을 때 귀가 원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손톱을 세워서 중력에 의해서 손톱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컨트롤 해주시면 편하고요. 바로바로 큐어해주세요. 여기는 이렇게까지 쌓아줬어요. 여기 밑에는 없었기 때문에 까만색이 없잖아요. 그리고 여기도 엠보 한 대가 투명하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 위에다가 블랙을 덧칠해줄 거예요. 내장형 브러쉬만으로 하기가 어려운 디테일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미세 브러쉬 있죠? 걔로 마무리해줍니다. 이런 엠보 끝 디테일까지는 내장형 브러쉬로 바르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 됐다면 큐할게요. 까만색 칠해놓고 보니까 여기 한쪽 귀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해서 좀 더 쌓아줬어요. 이런 위치는 손에 바로 붙어 있어서 하기 어려운 위치인데 스캅처 젤이 고정력이 좋아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클리어 젤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엠보 아트 할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올리면 뜨거워서 손이 아프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반디 클리어 젤은 히팅감이 전혀 없어서 네,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짜잔! 확실히 가운데 조금 엠보를 더해줬더니 더 입체감이 있죠? 이대로 탑젤 마무리하면 끝입니다. 발라볼게요. 이 뒷면까지 꼼꼼하게 탑젤을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유지력에 도움이 되겠죠? 뒷면까지 발랐다는 거는 큐어할 때 손을 뒤집어서 뒷면도 한번 큐어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. 살에 묻은 게 있다면 잘 닦아내시고 이대로 큐어할게요. 짜잔!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엠보 귀가 사랑스러운 미키네일 어렵지 않죠?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
감사합니다.